오늘 하루도 예추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드디어 별자리 공간 끝판왕만 남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오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세요. 클리어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보스 최대 체력의 45%에서 48%의 피를 빼준다. 두 번째, 피를 빼는 동안 아군 공격 시 도코 네 번째 패시브가 발동해선 안 된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魂を生むコスモは決して消えることなどはない。それが運命ならば正義のために食らってみろ。スカーレットサイクロンセブンセンシズ参るぞ。それでどうだ。愛ある限り食らってみろ。スカーレットサイクロン行くぞ。くれ。許しません。モンハー、これ受けてみろ。ロザン百竜ハ、その勝負受けて立つ。에이스 엔시듀 세이아 스펙입니다. 에이스 엔시듀 미로 스펙입니다. 클리어 스펙은 기존에 전부 3랩 기준이었습니다. 에이스 엔시듀 도코 스펙입니다. 영상 속에 처음에 보스의 최대 체력 45%에서 48%로 기준을 잡았지만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. 영상을 여러 번 찍었을 당시 도코의 최대 데미지는 30만이었습니다. 하지만 30만 딜이 잘 나오지 않았기에 8라운드까지 최대한 피를 깎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또한 도코의 네 번째 패시브가 발동 안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. 이상 모든 그랜드 마스터 공략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더 많은 강화와 더 많은 버프 컬렉션, 그리고 아래 야식 포세이돈 등이 있다면 공략의 난이도는 내려갑니다. 두 세인트가 없다면 3층의 공략이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. 그랜드마스터 모든 공략 영상의 기준은 최소한 스펙으로 클리어하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. 무소각은 분들도 충분히 깰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며 포기하지 마세요. 파티 진입 시 두 번째부터는 매우 쉽습니다. 끝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,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이 늘어나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매번 감사합니다. 예추였습니다.